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 스텝 아카데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EPS에 합격한 것을 축하해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일을 잘 하려면 한국말을 잘하고 잘 이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EPS에는 합격했지만 한국을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미얀마 학생들이 한국어를 말할 때 미얀마 액센트를 넣어서 말해요.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하세요? 회사원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세요? 회사원입니다. 라고 말해요. 한국어에는 미얀마처럼 그런 액센트가 없어요. 넥스트 스텝 아카데미에 오시면 어떻게 한국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어요. 또한 한국 선생님이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려요. 모두가 한국 생활을 잘해서 한국에서 편하게 일하기를 바래요.